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팜스의 김선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 정비소를 방문하면 또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차 보증기간 내에는 일반 사설 정비업체를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BMW 520D 차량의 차주분이셨습니다. 이제 보증기간 연장을 하셔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나시게 됐었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오프라인 매장인 세천역할을 방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차량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누유가 보이게 됩니다. 그 실린더 블록 쪽에서 누유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미션과 엔진 결합된 부분에서도 미세 누유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님이 현장에 내려와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린 후에요, 바로 고객님한테 보증 서비스를 받아서 엔진 수리를 받게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운행을 한다 하면은 대부분은 공식 서비스 센터만을 계속 믿고 가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사설에서도 그 어떤 공식에서 보지 못한 놓친 부분들을요 일반적인 사설 정비소에서 보고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이런 부분 AS가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고차를 사시고 나면은 국가에서 한 달 2,000km는 보증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폭스바겐 파서트 차량이었나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차가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저에게 왔었다면 과연 미션에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 그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어떤 방송 채널들을 보시고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차를 구매해도 될까요? 이거를 이제 점검을 요청을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고차를 사시기 전에 사실은 중고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비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걸 살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얼마 전에 BMW X4 차량이 방문을 했습니다. 보증기간은 끝났고요. 해당 차량은 굉장히 외관이 깨끗했어요. 엔진 내부도 깨끗했어요. 근데 하부에 핫카바를 뜯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핫카바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흙탕물이 묻은 자국들이요. 그게 엔진의 일부분까지 흙탕물이 묻었던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침수차인가 보니까 또 침수차는 아니었습니다. BMW X4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차량인데 오프로드를 하다가 사실은 흙탕물이 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프로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범퍼 하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기스가 났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물이 들어와서 잠겼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타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약 3분의 2 정도가 잠겼다 빠진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도어 커버나 이런 쪽도 확인을 했는데 또 흙탕물은 없어요. 약간의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확증은 안 되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추측컨대 이 차는 홍수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완전히 차가 침수차처럼 잠기진 않았고 애매한 위치로 물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지를 해드렸고 그러자 고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지 말지는 고객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고객님 차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엔진 오일에 누유가 없고 분명히 실린더 쪽에 누유가 없다고 성능 기록부에는 적혀 있었는데 차량을 막상 사고 한 달이 좀 안 됐고 한 15일 정도 타고 나니까 주차장에 오일이 잔뜩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비소를 빨리 방문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누유가 있고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성능 점검표와 좀 다르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인 세천연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 세천연카에서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정비업체들이 다 있고요. 그 정비업체에서만 사실은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정비소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후에 이제 보증 서비스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다음에 두 가지 경우처럼 신차의 경우에는 신차 나름대로 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서비스 센터 이외에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사설 정비소에 가서서 한 번 정도는 내 차량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그 BMW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이제 보증 서비스 때 한 번 더 방문을 하셨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그것도 해당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다 보증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같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 그러니까 신차를 샀다거나 그래서 신차 보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또는 중고차를 사서 중고차를 산 후에
점검을 요한다거나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비소에 가보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저 차에 문제가 있는지 안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비소에 가서 중고차나 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그리고 이제 운전자분들께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팜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